메르세데스가 3세대 CLS를 개발하고 있다. 관련해 몇 가지 소식이 들린다. 이러한 뉴스를 전한 오토모티브 뉴스는 3세대 CLS가 벤츠 E클래스와 같은 플랫폼 MRAMOD 레이얼 리어 아키텍트를 사용하며 디자인의 진화를 이룰 뿐 컨셉트는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. MRA를 적용하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신규 모델들은 대부분 더 넓어지고 강력해졌으며 가벼운 무게를 기록했다. 새로운 CLS도 이런 전략을 그대로 취할 것으로 보인다. 또 낮은 판매량을 보였던 CLS 슈팅 브레이크의 경우 3세대 라인업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. AMG가 개발을 지휘하지만 여전히 CLS의 주력 엔진은 4기통 엔진이 될 전망이다.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새로운 직렬 6기통도 나온다. 메르세데스 벤츠 이름으로 더 많이 팔릴 것이고 AMG 라인업은 고성능과 고급스러움을 무기로 포르쉐 파나메라와 대적할 전망이다. 메르세데스의 신형 CLS는 2019년형으로 2018년 하반기에 데뷔할 예정이다.